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광주 금연지원센터 임동훈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광주 금연지원센터 아마 네. 비흡연자들에게 좀 생소할 것 같은데 네.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저희 광주 금연지원센터는요, 2015년 6월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의 금연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제 정부는 그 보건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금연 정책들이나 금연 지원을 해왔습니다. 네. 이제 대개 이제 그런 사업들이 주로 젊은 성인 남성 위주로 돼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네. 이번 정책에는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여성, 대학생들을 주 타겟으로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장기 흡연으로 해서 곧 질병에 입학한 사람들이나 혹은 질병으로 인해 나중에 그 재활에 꼭 금연이 필요하신 분들을 금연 캠프를 통해서 어떤 4박 5일이나 1박 2일 입소형 캠프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현재 광주 지역의 흡연율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이제 2015년 자료를 보게 되면요. 이제 전체 흡연율 약 23%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이제 남성 흡연율은 약 37.6%가 되겠고요. 여성은 약 6% 정도 체크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대개 성인이나 여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흡연율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약 9% 정도 높은 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담배값 경고 그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정부의 이런 조치 이후에 아마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문 치료용 캠프, 4박 5일 캠프가 1년에 약 130여 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1박 2일 캠프가 1년에 약 90여 명 정도.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 거기는 이제 대상자가 있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학생, 여성 이렇게 대상군이 한정이 돼 있고요. 이제 우리 저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까지 좀 다시 포함해서 네 군의 어떤 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약 600명 정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기타 상담하는 인원까지 총 하게 되면 1년에 약 1,8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찾아오시는 분들은 계기가 있어서 찾아오실 텐데 네네. 어떤 계기로 방문을 많이 하나요? 대개 이제 10대 청소년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어떤 권유 아니면 선생님들의 어떤 그 약간의 좀 그 강제로 좀 참여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20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했을 때 금연 성공 인센티브로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금연 성공했을 때 배낭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그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결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 어떤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배우자가 권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캠프를 참여했던 다른 동료들이 이렇게 그 권유를 해서 어떤 참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네. 성인에 비해서 방문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금연 교육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 센터에서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찾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대안학교라든지 보호관찰소 혹은 학교 밖 지원센터 일시보호소 등 같은 데를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 그분들하고 어떤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형성을 해서 그 청소년의 발굴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발굴이 되면은 그 친구들 찾아가서 직접 1대1 대면 상담을 하고 약간은 그 라포라고 그러죠. 약간 그 신뢰감 형성을 통해서 네.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고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선생님들과 함께 1박 2일 금연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금연 동기 부여를 하는 형태로 보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프로그램 중에서 네. 특히 효과도 좋고 좀 인기도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저기 효과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 4박 5일 금연 캠프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은 되게 평균 연령이 40대에서 70대 사이에 오시고요. 네. 어떤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본인 스스로가 어떤 암을 알았다든지 혹은 중풍을 알았다든지 이러한 어떤 질병을 알았거나 아니면 질병이 곧 임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본인 스스로 몇 번 실패를 하다가 혼자 힘을 안 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4박 5일간의 병원 생활을 잘 견뎌내시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같은 기수들끼리 스스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동기부여도 해주고 계속 지지해주면서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금연 캠프 4박 5일 동안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이루어지는지 소개해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문 치료용 캠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약 건강검진을 무료로 네. 우리가 시행을 해주게 돼 있고요. 네. 일단 일반적인 혈액검사나 피검사, 심전도, 가슴사진, 그리고 그 폐암검진까지 저설량 PET CT를 찍어서 폐암검진까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금연에 대한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금연이라 그러면 금연 교육만 할 것 같은데 네. 금연 교육은 간단히 끝내고요. 네. 일단은 그 사람들로부터 담배 생각이 안 나게끔 해줍니다. 밀착 네. 1대1로 멘토링 하면서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을 주로 하고요. 네. 지지해주고 여러 가지 야외 활동이라든지 때로는 요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리고 영화 감상한다든지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자기 어떤 담배 흡연에 대한 욕구를 그 떨어뜨려 주는데 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여성 전용 금연 클리닉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이제 저희가 이제 대상자가 여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금연 지원 서비스가 굉장히 어려운 대상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여자들은 이제 여기 센터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회적으로 나는 흡연을 하고 있다는 걸 노출하는 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성분들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되게 흡연하신 분들이 업무를, 그러니까 주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감성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신 분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을 빼기가 어렵고요. 예. 또 업무 이후에는 또 육아를 전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찾아오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그 이런 여성 센터라든가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주로 찾아가서 1대1로 상담을 해주고요. 근데 이제 되게 상담이라고 하는 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스트레스를 직접 들어주고 예. 당신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공감해주고 하는 이런 것만으로도 큰 어떤 정신적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여성들은 참여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은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만족도라든가 상당히 금연율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프로그램 참여 후에 금연 성공률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이제 성공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입소형 프로그램, 네. 4박 5일 캠프나 1박 2일 캠프,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에 나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입소형 캠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 있고요. 네. 이제 금단 증상이 가장 심한 첫 일주일간을 같이 지내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6개월 금연 성공률이 전문 치료형 4박 5일 캠프 같은 경우 약 74% 정도 네. 성공률이 높은 편이고요. 1박 2일 같은 경우는 약 13% 정도. 그 외에 찾아가서 우리가 1대1 상담하고 대면 상담하는 거는 그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혹은 여성,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되게 그런 분들은 되게 10% 미만에서 약 뭐 7%, 8% 이 정도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금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전에 그러셨죠.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고 저도 담배를 사실 22년간 피웠다 끊었던 사람이고요. 예. 이제 담배 그냥 끊어라. 그냥 확 끊으면 된다. 정신약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와서 이제 저희가 밝혀진 게 의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중독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가까이에 있는 금연소나 혹은 각 권역에 있는 금연 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꼭 금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흡연이 잠시 기쁨을 줄 수 있긴 하지만 어떤 금연하면 평생이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광주 금연지원센터 임동훈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